결막염을 위한 6가지 자연 치유법. 결막염을 위한 6가지 자연 치유법. 대부분은 결막염에 걸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결막염을 위한 6가지 자연 치유법을 소개한다.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눈에 자주 염증이 생기는가? 결막염은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로 나타난다. 과학기술의 시대는 우리의 눈을 괴롭히고 있다. 하루의 반 이상을 휴대폰과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눈을 자극한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피곤한 눈과 염증을 위한 다양한 치유법이 존재한다. 시력의 생기를 되찾고 피곤을 줄이며 눈을 촉촉하게 유지해줄 자연 치유법을 소개한다. 결막염의 흔한 세 가지 결과 불투명한 모습. 믿을 수 없겠지만 피곤함 때문에 눈빛의 생기가 사라지게 되어 얼굴이 슬퍼 보인다. 표정. 이 원래 얇은 사람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다. 다크서클. 눈 밑에 생기는 다크서클은 요전의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건강에 나쁜 습관과 수면 부족 때문이다. 눈 밑에 생기는 아이백은 여자에게는 최악이다.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이 주머니의 흔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막염을 위한 6가지 자연 치유법. 1로이 피곤한 눈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재료다. 오이는 눈의 염증과 다크서클을 물리치는 효능이 있다. 잠들기 전 매일 오이 치유법을 쓰자. 밤새 눈이 푹 쉴 수 있을 것이다. 재료 오이 방법. 오이를 얇게 썰어 접시에 올린 후 몇 시간 동안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식힌다. 오이 슬라이스가 차가워지면 눈 위에 15분간 붙인다. 15분이 지나면 오이를 떼고 뭉지근하거나 차가운 물로 헹군다. 올리브 오일. 연고 올리브 오일에는 결막염을 완화하는 영양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올리브 오일의 유화 물질이 혈류를 개선한다. 또한 훌륭한 항산화 물질도 포함되어 있다. 이 덕분에 올리브 오일은 세포를 성공적으로 치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료 올리브 오일 다섯 방울. 방법. 올리브 오일을 눈꺼풀과 눈 밑에 문지른다. 10분 후에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오일이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자. 마무리로 조그만 녹차 티백을 눈 밑에 대자. 급성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 차가운 국화차. 국화차는 예로부터 시력 문제에 쓰여온 재료로 리프레싱 효과와 더불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염증을 완화한다. 국화꽃즙 대신 국화차 티백을 사용하길 권장한다. 재료 국화차 티백 2개. 따뜻한 물 1컵. 방법. 평상시처럼 국화차를 끓인다. 티백을 냉장고에 몇 시간 동안 넣어둔다. 티백을 꺼내 눈 위에 붙이고 15분을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면 시원한 물로 눈을 씻는다. 고수차. 고수는 소염 성분을 포함하는 식물인데 이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수는 향초이기 때문에 결막염을 치료할 때는 조심해서 차를 끓여 바르는 것이 좋다. 시간을 들여 고수를 깨끗이 씻어 먼지와 흙, 환경오염 물질 등을 남기지 말자. 재료 씻은 고수 3줄기물 1분의 1 컵 방법 물이 초록색으로 변할 때까지 고수 줄기를 끓인다. 불을 끄고 고수를 계속 우린다. 차가 실온이 되면 화장솜을 적셔 눈꺼풀에 올린다. 차가 완전 흙이 흡수될 때까지 눈을 뜨지 않는다. 화장솜을 걷어낸 후 눈에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 흙이 씻는다. 그 후 눈 주변에 수분 크림을 바른다. 아마씨 오일과 당근 연고. 아마씨는 눈 주변의 민감한 피부에 영양분을 제공한다. 아마씨 속에 오메가3 성분 덕분으로 눈 주변의 기미가 터지고 백내장의 형성을 예방한다. 당근은 눈 자극 완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눈 밑에 아이백에 저장된 잉여 수분 제거에도 좋다. 일주일에 두 번 이 연고를 바르자. 재료 아마씨 오일 1분의 1 테이블스푼 강판에 간 작은 당근 1개 방법 두 재료를 잘 섞어 눈 주변에 바른다. 10분 후에 따뜻한 물로 씻어낸다. 포도씨 포도씨에는 항산화 물질, 비타민C, 천연 오일이 가득하다. 재료 포도씨 1테이블스푼 아보카도 오일 1테이블스푼 방법 포도씨를 빻아 아보카도 오일과 섞는다. 이온한 물을 눈 주변의 피부에 바른 후 20분을 기다린다. 그 후 시원한 물로 씻어낸다.